안녕하세요. 서울송원병원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빠르게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우리 뇌를 지키는 골든타임, 뇌졸중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움 주실 서울송원병원 신경외과 최재열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뇌졸중은 어떤 질환인가요? 뇌졸중은 뇌가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뇌혈관, 사람의 뇌는 뇌혈관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뇌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뇌가 결국 괴사가 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거를 통칭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을 수 있고요.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는 건데 네, 나 뇌졸중인 것 같다 느끼는 어떤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아, 네, 증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어느 부위, 뇌의 어느 부분을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타격을 받은 부위 반대쪽으로 발생하는 반신마비, 그리고 구음장애, 언어장애 등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손해를 침범했을 때는 보행장애와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후두엽을 침범했을 때는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어느 뇌의 어느 부위를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만 갖고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빨리 응급실로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증상이 나타났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응급실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뇌경색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응급실에 의심이 돼서 오시면은 응급실에서 처음으로 이제 뇌 CT를 검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혈을 감별을 하게 되는데요. 출혈이 없으면 일단 명확한 증상이 있고 출혈이 없으면 뇌경색으로 거의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인데요. TPA라고 하는 약물을 갖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TPA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증상이 발생하고 4시간 반 이내에 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TPA를 사용하고 나서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을 혈관 조영실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 네.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급성 뇌경색일 때의 치료입니다. 급성 뇌경색일 때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 기계적으로 혈전 제거술까지 시행을 하게 되고, 그런 급성기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 뇌졸중이 생긴 원인이 경동맥 협착에 있다거나 두개강내 협착에 있다거나 아니면 혈관 폐색에 의한 거거나 한 경우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적인 치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그 위치에 따라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경동맥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나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 두개강내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우회술이라고 해서 두피로 가는 혈관을 두개강내에 연결해주는 문합술을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아주 선별적으로 하는 치료로 다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약물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별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렇다면 뇌출혈은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뇌출혈은 뇌경색과는 같은 뇌졸중이라고 하는 같은 그런 카테고리에 묶여 있지만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병이 막혔느냐 터졌느냐는 당연히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돼서 그러는데요. 뇌출혈도 뇌출혈이 왜 생겼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다릅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흔한 뇌출혈인데 고혈압성 뇌출혈은 기본적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약물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환자가 이 치료를 하지 감압이라고 해서 압력을 줄여주지 않으면 환자가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 혈종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혈종 제거는 크게 도관을 넣어서 빼는 방법이 있고 뼈를 제거한 후에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성 뇌출혈 말고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원인이 되는 동맥류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수술이 크게 코일 색전술이라고 해서 혈관 내에서 그 동맥류를 코일로 막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머리 뼈를 제거한 후 개두술이라고 해서 머리 뼈를 제거한 후 현미경을 보면서 동맥류를 바깥에서 클립으로 결찰하는 동맥류 결찰술이라는 걸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뇌압상승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뇌동맥류가 파열하면 뇌출혈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뇌동맥류가 무엇인가요? 예, 뇌동맥류는 뇌혈관벽이 약해져서 부풀어 오른 그 꽈리를 말하는 겁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풍선을 계속 불면은 풍선이 계속 커지다가 약해진 부분에서 빵 터질 수가 있는데 뇌동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벽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일부분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때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게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고요. 결국 뇌동맥류는 혈관 벽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동맥류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동맥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뇌동맥류가 자라거나 파열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는 위험 인자는 고혈압과 담배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혈압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 담배를 피시는 분은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성인병들, 지금 뭐 당뇨니 고혈압이니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뭐 지방 제거, 뱃살을 뺀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건강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뇌 습관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으로. 오늘은 골든타임과 뇌졸중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